안녕하세요. 세운병원 관절클리닉 곽상준 원장입니다. 골반의 틀어짐은 본인의 자세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.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측정하는 방법은 벽과 허리 사이에 손 하나만 간신히 들어갈 정도가 되면 정상적인 골반이지만 벽과 허리 사이에 손이 너무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면 골반이 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세운병원 조수치료실 이주연입니다. 오늘은 틀어진 골반을 교정하고 생리통,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은 장요근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. 런지 자세를 취하신 후 앞쪽에 있는 무릎 위에 양손을 포개어 놓습니다. 체중을 지그시 앞쪽으로 이동해서 다리, 허벅지 앞쪽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때 자극이 안 오시는 분들은 뒤쪽에 있는 다리 무릎을 접고 손으로 발목을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. 10초 유지합니다. 두 번째 동작입니다. 두 번째 동작은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.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에서 턱이 들리지 않게 턱을 바닥에 지그시 누릅니다. 손은 허벅지 뒤쪽을 잡고 다리를 쭉 펴시면 됩니다. 이때 발목은 몸쪽으로 쭉 당겨서 다리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. 10초 유지하겠습니다. 세 번째 동작은 엉덩이 뒤쪽에 있는 이상근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. 이때도 턱이 들리지 않게 턱을 지그시 누르며 스트레칭할 다리를 꼬아줍니다. 무릎이랑 발목은 수평을 유지한 후 반대쪽 무릎이 가슴 쪽으로 올 수 있게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. 이때 꼬아진 다리 뒤쪽에서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엉덩이가 너무 들리지 않게 꼬리뼈랑 허리를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. 10초 유지하십니다. 네 번째 동작은 허벅지 안쪽에 있는 내전근 스트레칭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발등이 바닥에 향하도록 다리를 누르며 다리는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려줍니다. 팔은 멀리 짚고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바닥을 밀면서 쭉 내려갑니다. 이때 허벅지 안쪽에서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. 주의하셔야 할 점은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고 직선을 유지한 상태로 내려갑니다. 잘 따라해 보셨나요?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.